목사님,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이제 세상 속에서 봤을 때 타 종교는 하나가 되어 있고요.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서도 되게 분열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세상 사람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헐뜯고, 그런데 그걸 보면은 교파인데 그럼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정말 많은 교파로 나뉘어져 있어야 할까? 그리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정말 극단적인 교파의 교회로 옮겼었거든요. 굉장히 그 뜨겁고 열린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우리나라 가장 보수적인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분처럼, 이 사연 속 분처럼 주일날 돈을 써서도 안 되고 간식도 전날 다 사서 이제 넣어놨어야 됐고, 대중가요 테이프 있으면 다 갖고 와라. 그래서 다 갖고 와서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폐기하고,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교단 안에서도 이제 겪어봤고, 그래서 아, 모르긴 몰라도 이 교단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 거리가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따로따로 자라다 만나서 부부가 되면 또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 서로 자기 종교가 옳다고 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의 아, 어려운 거. 내가 이거 한번 쓸까? 네. 오오오. 네. 오오오.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차이가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근데 사실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길 때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교단이 생기게 된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해 보려거나 신앙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교단,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고신, 장로교 중에서도 장로교도 많이 틀리는데 고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고신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고신이 생기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단들은 신사참배를 허용을 했어요. 결국 이제 핍박 가운데. 근데 고신은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제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뭐 기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표적으로 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민중신학을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그런 신학적으로 해방신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억눌린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운동 쪽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장로교, 보수적인 장로교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반박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정권에 이렇게 좀 숙이는, 인정해주는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색깔들의 차이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보수적인 장로교 쪽에서는 중요한 게 개인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사회가 변한다. 근데 기장 쪽은 이 사회를 먼저 변화시켜야 변화가 온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강조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특히 이제 감리교 같은, 제가 속한 감리교도 사회운동 쪽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같은 경우는 사회 어떤 정의,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웨슬리는 이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죠. 그런 신앙의 전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생길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를 새롭게 하려는 의도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좋은 의도보다는 교단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세력들이 생겨요. 어디나 똑같대요. 그래서 이제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을 드러내게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꾸 다른 데에 대한 부정적인 것, 그리고 우리 거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내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나는 목사니까 이런 전 이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신도들은 이제 그것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서 주일날 돈을 쓰느냐 마느냐,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정말 너무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이게 좀 감동이 좀 돼야 돼요. 꼭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이야기인데, 남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신앙은 독선이에요. 그리고 남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남을 이렇게 배려하지 못할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독선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의식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하려고 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까지도 어떤 사람을 많이 봐요? 독선적인 사람과 위선적인 사람을 많이 봐요.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근데 이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선과 위선을 우리들이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